안녕하세요. 저희도 혹시 택시 타고 가면서 촬영 좀 하면서 가도 될까요? 촬영요? 예. 어디 하시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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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사님도 좀 나오실 수 있는지. 뒷좌하고 이야기 좀 해보시죠. 예. 아, 아직 좀. 예, 저희가 예. 기사님이 허락을 하셔야. 네네네네. 예. 선생님.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뒤에 촬영 좀 하고 좀 이렇게 타고 가도 될까요? 촬영이요. 예. 예, 아이, 고맙습니다. 기사님 좀 나오셔도 됩니까? 네. 아유. 아! 아! 아, 이걸 잊지 마세요. 근데 아 내가 이게 다녀. 요거 혹시 계획하신 건 아니죠? 아, 아니죠. 자기야, 그런 사람 아니야. 어, 이거 재밌었는데 많이. 아 기사님,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사람이 걸려. 예, 어디가 좀 괜찮을까요? 지금 약정골목하고. 아, 약정골목 들어본 것 같은데. 거기는... 약정골목, 여기 대구 약정골목도 유명하지 않아요? 양명식이 유명하지요. 아, 예, 좋습니다. 그럼 기사님 거기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가 이제 저 퀴즈를 해가지고. 예. 퀴즈를 맞추시면. 아예예, 그 프로그램 봤는데. 어,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기사님 혹시 저희 방송 보시고 예. 뭐 어떠셨어요? 문제를 좀 푸셨나요? 아니면? 아, 좀 아는 거는 좀 몇 가지 있긴 있던데. 아, 그러세요? 아, 몇 가지는 아니, 맞죠? 저거 만나면 나도 한번 풀어봐야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세요. 그게 또. 아니, 혹시 저기 100만 원 이런 거 저기 이게 갑자기 생기면 혹시 뭐 하시고 싶었던 거 뭐 없어요? 있죠. 아, 뭐요? 아, 우리 손자 뭐 사주고 싶죠. 아, 혹시 몇 살이에요? 이제 세 살이요. 아, 내가 이제 풀 때잖아. 한참 그냥 막 그냥. 아이고. 합의, 합의. 네, 할아버지가 아니라 네, 합의. 네, 합의. 여기가 약정 골목입니다. 아, 여기군요. 아. 여기 이제 양녕시 한의원 박물관. 아, 여기가 박물관. 네. 오. 지금 오던 중이라는 사람들 별로 없구나. 아, 그러네요. 저기요, 제가 써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기사님도 한번 저기 퀴즈 한번 풀어보실래요? 되겠습니까? 아, 그래도 지금 저 얘기하신 대로 손주분 선물도 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퀴즈 데스 한번 해볼게요. 아, 좋아요. 아, 방금 데스요. 여기 괜찮죠? 여기. 아, 여기에서 하면 되겠네요. 여기 좀 잠깐 앉아보시죠. 이쪽으로. 자, 우리 그 저희를 약정골목까지 태워다 주신 기사님하고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택시 운전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저는 지금 택시 했는지는 한 2년, 3년. 아, 그러면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안 됐어요. 원래 네. 다른 장사하다가 아, 이제 아주까지 집사람은 하고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예. 나는 또 나와가 택시 운전을 내대로. 또 하시고. 아, 지금 저 혹시 어떤 저 장사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뿌리 종류 하고 있어요. 뿌리요? 예. 네? 우엉, 연근. 아. 이거 반찬식으로 만들어가. 반찬. 아~ 내놓으면 이제 식당에서 가져가시고. 바로 쓰기 좋도록. 그걸 이제 딱 반찬하기 좋게끔 그쵸? 그걸 이제 예, 다듬어서. 예. 그 택시운전 한 2년 정도 해보시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게 택시운전 직접 해보시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뭐가 좀 제일 힘드세요? 첫째, 대구에는 택시가 너무 많으니까 돈이 안 돼요. 아, 돈이 안 되고. 예. 산업금 맞추기가 힘들고. 그 두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금 맞추기 힘드니까 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 하루에 한 12시간, 13시간 일을 하신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리고요,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건 몰라요. 예. 기사들이 제일 필요한 용변 보고 하는 데가 급하면 갈 데가 없다. 이게 사실 저도 그 가끔 그렇지만은 요즘 용변 보는 데가 이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힘드시구나. 그 요즘 손님들은 어떻습니까? 손님들은 가끔 그런 데 있잖아요. 편의점에도 그렇고 진상 손님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매너가 그런 없는 분들, 매너가 없는 분들은 좀 많이 좀 밤에 조심해요. 아, 밤에. 밤에 진상 손님 잘못 걸리면 그나 장사 못 하거든요. 아, 혹시 뭐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아, 몇 번 되죠. 어떤 손님들이 그죠? 그런 손님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밤에 아주 점잖하게 서가 있는데 네. 좌석에 앉아 버리면 기절해 뿐. 아, 분명히 서기 전까지는 택시 굉장히 얌전하게 예. 불렀는데 타면은 뒤로 눕는 예. 분. 만약에 여기서 예. 대명동 간다 하면 예. 대명동 갑시다 하면 대명동이 그 넓은 데서 손님 어디로 갖고 그냥 그땐 기절해 가 있고 방법이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파출소 가야지. 아, 그러면 파출소로. 와, 그럼 전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파출소에 만약에 가게 되면
미터기는 끊어요? 아니면 켜놓은 상태에서 그걸 기다려야 돼요? 아,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럼 끄고 가야 되는 거예요? 대기 요금은 진짜 얼마 안 올라요. 네. 말이 안 달리니까. 예, 예. 괜찮은데, 다만 이제 끝까지 막 손님 안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진짜 힘들어요. 아. 어떤 손님들은 막 발로 차는 사람 손님도 있고, 뭐, 주체가 뭐 희한해요. 그것도. 어쨌든 저기 우리 유키즈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만약에 100만을 받으시면 손주 선물을 좀 사주고 싶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뭐 지금 떠오르는 거 혹시 있어요? 아니요. 그거 말고는 뭐 없습니까? 네. 아니 뭐 사모님 선물이라든가 꼭 사줘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며느리 뭐 때문에 뭐 하는 아니 그 며느님도 선물을 사드리면 네. 사모님 선물도 그 사실 굉장히 선물 해보신 지 조금 어느 정도 되보셨어요? 좀 젊었을 때지. 꽃을 한번 사갖고 결혼 기념일을 줬더만은. 예. 비싼 꽃은 바로 사가오는 이 가는 길아. 예, 그러세요. 아, 그때부터 안 샀지. 아, 혹시 사모님도 고향이 같은 대구. 청도. 아니, 근데 이제. 아, 청도. 아. 그렇더라도 이제 저 생일 때나 이럴 때는 마음의 정성을 담은 편지라도 하면 굉장히 좀 좋아하실 텐데. 나는 숙제로봐 그런 거 뭐 해봤어요. 아, 그래요? 요번에 한번 100만 원 타면 손주 선물, 며느님 선물, 우리 사모님 선물. 네. 요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아. 자, 주관식하고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객관식은 세 문제고요. 예. 주관식은 한 문제입니다. 객관식으로 가야 되겠네. 객관식이요? 예. 아, 그렇습니다. 아. 아니, 그럼 막 한 방에 막 주관식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시원하게 한번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저걸로 주시죠. 아, 자. 자 그럼 주관식으로 좋습니다. 야, 됐습니다. 고마워. 예. 예. 자 좋습니다. 한번 도전 해봅니다. 한 문제만 맞추면 100만 원 주고 됩니다. 화이팅! 가을이 제철인 이것은요 노화 방지에도 좋아 예부터 이것을 보고도 안 먹으면 늙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몸집은 작으나 성질이 야무지고 단단한 사람을 이것 씨 같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추. 대추요? 왜 대추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 보고 갈 때 대추. 자, 대추. 자, 아, 만약에 그냥. 이 문제를 맞추시면 100만 원 주인공이 되고요. 자, 과연 정답이 맞을지? 자, 정답은요? 대추 정답입니다. 예! 와, 맞아! 맞아! 대체 정답입니다. 와! 맞아! 맞아! 와! 맞아! 맞아! 와! 어, 제가 이길 수 있다. 와! 와! 야! 대추 방귀만 하다 가고요. 예, 예. 야. 야, 아이 객관식 말고 저희가 지금 딱 야, 이거 잘했네. 네. 막 갑시다 한번 이게 잘했네요. 뭐 운이네요, 그게. 아, 이게 운이네요. 와, 오늘 어떻게 영업 여기서 마무리 지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집사람인데 전화해보고요. 아. 한 달 쉬어도 되겠네. 예. 한 달 쉬어도 되겠네. 예.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아, 근데 저기 한 달 쉬어도 되겠다고 그 혹시 한 달 쉬어도 안 되지 않아요? 한 달 쉬면? 한 달 월급 가까이 돼요. 한 달 월급 가까이 돼요. 아, 진짜요? 25일 일하면 110만 원 정도 나오고. 아. 아니, 하루에 13시간, 12시간 네. 일하시는데 그래밖에 25일 일하는데 110만 원. 아, 진짜 사장님 말씀하신 게 맞네요. 유재인 씨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한 달 가족이 대출을 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 저는 그래서 농담인 줄 아셨어요. 한 달 쉬셔도 되겠는데 그래서 에이, 무슨 한 달을 그랬더니. 진짜 네. 손주는 바쁘면 네. 매일 옆에 뭐 달고 다니고 싶어. 너무 이뻐가지고. 아~ 옷도 좀 사주고 싶고 네. 한복도 입고 싶고 이랬는데. 네네. 뭐 이거 해가 또 돈도 안 되고 얘가 그든 뭐 해줬거든요. 여기서 사실 예, 예. 야 어떻게 대구에 도착해서 그냥 대구역에 내려가지고 그냥 100만 원 누르시면 돼요.
야, 이거 한 달 월급 그대로 들어오네. 진짜 좋으네. 아, 기분이 너무 좋으세요. 아, 근데 12시간, 13시간 일하셔가지고 이게 참. 아유, 이거. 이건 기분 너무 좋으니 일 안 해도 되겠다, 진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바로 지금 댁으로 들어가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예. 이제 가까 집사람인데 자랑 해야죠. 하고 이제 야 이거 손주하고 이거 하는데 사줘라. 아 그러면 저기 본인에게는 하나도 쓰시지 않으실 거예요? 예, 이건 또 뭐 내가 쓰는 것보다 그래도 집사람 줘가 아, 손주들하고 요리 다 해줘라 하는 게 사모님께.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딱 만나시면 자 봐봐라. 봐봐라. 이거 생겼다 하면 여기 이제 국지 챙기시고요. 아니 저기 사모님 한번 통화 전화 한번 하시겠어요? 아 지금 전화기를 아 차에다 저희 거 써주셔도 돼요. 아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여보세요. 아 내다. 누군데? 정미 아빠다. 와. 어, 네 저 그 유재석씨하고 알지? 누구? TV에 나오는 유재석씨. TV에 나오는 유재석씨. 그래. 어, 그 퀴즈 내는 데서 오늘 내가 해가 100만 원 탔다. 맞춰갖고. 무슨 퀴즈를? 어, 퀴즈 이거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씨가 내는 문제를 맞춰갖고 지금 100만 원 타가. 어? 지금 현금을 손에 들고 니인대로 갈락한다. 니인대로 어디로? 어? 지금 집으로 갈락하는데. 그래, 그럼 내 집으로 갈게, 내가. 가갖고 니 100만 원 니 준대, 알았지? 아, 소리 좀 하지 마리. 아, 소리 좀 하지 마리. 거짓말인 줄 알아. 내 잠깐 유재석 씨 바꿔드릴게. 헛소리 하지 말라. 여보세요? 저기 네. 사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유재석인데요. 요게 이제 퀴즈를 내가지고 맞추면 100만 원을 드리는데 예. 여기 계시는 기사님께서 예. 퀴즈를 맞춰갖고 100만 원을 타셨어요 지금요. 어, 나 유재석 씨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 100만 원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갖다 드릴 거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요 100만 원 갖고 가실 겁니다. 예. 저 기분 안 좋으세요? 좋아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저기 오늘 요 100만 원 가지고 가신 혹시 요 100만 원 갖고 뭐 하실 거예요? 나 혼자 대해서 내 몸에 다 쓰지 뭐야. 아, 뭐라고 하지? 아, 혼자 다 쓰시겠대요.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남은 얘기 좀 나누세요. 예, 예. 예. 어, 야, 들어가라. 어, 어디 들어가라고? 아, 근데 두 분 대화 진짜 간단하지 않아요? 내다, 와! 저희가 그 신청곡을 여기 이제 같이 방송에는 내보내드리거든요. 아, 신청곡요? 예, 어떤 노래를 여기다가 좀, 오늘 기분에 뭐 이렇게 좀. 오늘 기분이 뭐 하는 것보다 내 애창곡 그거. 뭡니까? 안동역 좀 한 곡 타는 거. 안동역 제가 또 진짜 좋아하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대구 오시는 김에 구경 많이 하고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구경 잘하고 가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바람에 날려버리 허무한 맹세였나.